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관 선임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앞에서 잠깐 그 코인 얘기하다가 시간을 네. 좀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 아닙니다. 아, 이 프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 쓸데없는 소리 해서. 슈카가 왔어야 돼. 그러니까. 네. 어, 게임으로 번 포인트로가 네. 돈이 되면 그게 바다 이야기지 뭐냐, 뭐 이런 소리 하다가. 저도. 네, 끝났습니다. 요새 제일 화두가 되는 거라서. 사실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공대생이다 보니까 아, 저도 최대한 이해를 해보고 보통 네. 이공계가 이해 잘 안 되는 현상입니까 그럼? 아니요 저는 그래도 이게 새로운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아. 이제 막 공부를 시작을 하긴 했지만 예. 뭐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사실 그 분야를 이해를 못하면 또 못 따라가는 또 장세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면 꼭지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했다고 해서 그때 아 그럼 난 이해했으니까 투자해야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할 겁니다. 아, 그래서 뒤에 기다리는 분이 있으니까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먼저 네. 요약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죠. 저도 매달 이제 아이디어 자료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기적으로 내는 자료 말고 지금 시장에서 봐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또 박세익 전무님 지난번에 뵀을 때에도 애널리스트들 편차 큰 것들 한번 네. 보자 이런 아이디어 자료를 냈었었고 근데 최근에 이번 달에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너무 업종별로 종목별로 수익률의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해주신 미디어나 뭐 컨텐츠, 뭐 게임까지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이제 뭐 세상이 뭐 바뀐다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시지만 예. 좀 퀀트 관점에서는 왜 오를지를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시장은 먼저 기업들의 이제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마진 꺾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품 가격은 계속 오르고 맞아요.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매출 성장이 제대로 나오질 않으면은 분명히 기업들은 좀 마진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근데 뭐 NFT나 뭐 메타버스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미디어나 뭐 컨텐츠, 뭐 엔터 혹은 게임까지 전부 다 이런 인플레이션하고 전혀 무관한 오히려 사람들의 구매력이 올라가면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그 중에서 조금 괜찮아 보이는 혹은 마진 방어가 좀 가능해 보이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그런 자료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예. 준비하신 내용 좀 들어보죠. 하나하나. 네. 예. 우선 제가 준비한 PPT를 한번 봐주시면요. 네. 우선 네. 그 주황색 선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 추이입니다. 올라가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뭐 계속 긍정적으로 바뀐다라는 뜻이고요. 내려가면은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좀 꺾이고 있다. 내년 영업이익에 네. 대한 기대와 전망이 네, 맞습니다. 슬슬 좀 생각보다는 낮아지고 네. 있다. 요즘 분위기가. 맞습니다. 예. 8월 초부터 좀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원인은 반도체 업종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코스피 지수를 좀 검정색으로 같이 그려놨는데 네. 실제로 주가가 뭐 8월 초부터는 좀 힘을 사실 못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업종별로 보더라도 뭐 최근에 보험, 뭐 운송, 철강 업종들의 어닝이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지만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좀 이익 비중이 높은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는 조금 하향 조정이 좀 시작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한 4.3% 정도 하향 조정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이익 모멘텀이 좀 꺾이고 있다. 근데 이게 한국만 이렇게 이익 모멘텀이 꺾이는 건 아니에요. 네. 9월 달부터 신흥국도 좀 이익 전망치가 꺾이기 시작했고 선진국도 좀 상향 조정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 시장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예전 사실 뭐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만 보더라도 분위기를 좀 알 수가 있었는데 네, 예. 실제로 요새는 어떤 종목이 올랐고 빠졌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 그런 좀 미국 시장에서도 흔히 말하는 종목 장세가 저는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좀 시장 상황이다. 근데 이제 내년도에 어닝이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익이 꺾인다라는 건 뭐 매출이 둔화된다라는 예. 혹은 마진이 이제 뭐 하락한다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기대보다 네 그렇죠 예상보다 네 예. 저는 이제 매출은 충분히 저는 잘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도 왜냐면 물가가 오르면은 기업들의 매출액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그러네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마진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가 지금 이익 모멘텀을 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영업이익률에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데이터를 꼭 이제 너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빨간색으로 이제 제가 왼쪽에 적어둔 숫자들은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 연초에 전망했었던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추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18년도 보시면은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을 한 10.6%로 연초에 추정을 해놨어요. 네. 근데 막상 2018년도 말에 가보니까 8.7%로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대략 한 2%포인트 정도 이제 워닝 쇼크가 났다라고 보셔도 돼, 마진 쇼크가 났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네. 5년 정도 평균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1.3%포인트 이제 기대치를 미스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1%포인트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숫자가 뭐 크지 않으니까. 근데 1%포인트가 마진이 깎이면요. 기업들의 어닝이 한 21조 원 정도 줍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저게 그 1.3%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네. 1.3%포인트의 차이가 났다는 네. 거니. 네. 그 정도, 그러니까 1%포인트 기준으로 한국 기업들의 어닝의 민감도는 2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의 마진이 한 30% 기록하는 기업이 있으면은 영업이익률이 1%포인트 깎이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29일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한국 기업들의 평균 마진은 대략 6에서 9%를 왔다 갔다 하기 그렇네요. 때문에 6에서 1.5가 빠지면 4라는 4.5란 뜻이니까 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차트 켜주시면은 올해 네. 이제 9.3%로 영업이익률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아직 2021년도가. 근데 내년도가 9.6%거든요. 0.3%포인트만 미스해도 마진이 꺾이게 됩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워낙 뭐 상품 가격 지수도 계속 상향 이 되고 있고 네.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이제 결국에 이런 매크로나 이제 기업 실적의 상황이라면은 저희는 항상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진을 개선시키거나 방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유리한 포지셔닝 할 수 있는 전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 네. 차트가 네. 엄청 중요한 차트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인데 우리 시장이 오늘 이렇게 빠지니까 체감적인 이 공포감이 더 심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방금 저 차트에도 나오지만 우리나라 어닝의 증가율이 꺾였어요. 그렇죠? 이게 꺾이고 저는 미국 시장의 그 S&P 500의 그 이익 증가율도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걔네들 안 꺾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뭐 110개 종목 중에 거의 100개가 미국은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예. 근데 우리는 아니야. 쇼크. 뭐 오늘도 뭐 LG생활건강 네. 뭐 미미한 아마 실적 예상치보다 못 미치니까 꺾인 게 네. 전분기 대비나 전년 동기 대비로 꺾였다는 뜻이 아니라 네. 예상치 대비 네. 그러니까요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쇼크가 나 거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예상치 대비니까요. 네. 예상치에 좀 그런 거품이 좀 있었나 보네요.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은 안 되지만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거품이 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는 예상을 거죠. 조금 과하게 잡은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영업이익률이 10%대를 예상을 했다가 네. 그때 반도체가 2018년 4Q부터 이제 급감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쇼크가 나오면서 2019년 예상치도 9% 예상했다가 실제치가 네. 거의 뭐 6% 나왔었나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치에 대비해서 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중요한데 조금 최근에는 기대치가 조금 낮춰지고 있죠. 이제 네, 맞습니다. 낮춰지고 있는데 내년 예상치 이제 나중에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한국 기업들은 매출액보다 항상 영업이익률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매크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공급망 차질로 인한 뭐 이런 이슈들이 해소가 된다면은 지금 이익 모멘텀도 저는 다시 한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조금 기업들의 이 마진 하락에 대해서는 반드시 염두를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그럼 유리한 포지션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을 하자가 이번 자료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를 가지고 와서 올해보다 내년도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기업들을 스크린링을 해서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는 지금 네. 시기예요. 왜요? 왜냐하면은 예.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기업들의 어닝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 시기엔 제가 그 차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애널리스트가 잘 맞출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시기니까요. 근데 8월 초부터 시장 전체적으로 어닝이 꺾이기 시작을 어닝에 대한 기대 예상치가 꺾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사실
자꾸 믿으면 안 되는 구간에 돌입을 한 거죠. 8월 달부터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예를 들어 컨센서스를 가지고 와서 이거는 기대 지금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니까 마진이 올해보다 좋아지는 기업이에요 라고 이제 추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조금 뭐 어떻게 보면 확률이 낮은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네. 좀 하나 드려보면 그냥 애널리스트들이 못 맞췄어. 네. 동전 던지기인데 미국은 맞췄고 한국은 뒷면 나왔네 못 맞췄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미국 쪽의 실적은 생각보다 좋은데 네. 한국의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다면 네. 이 친구가 생각이 잘못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쵸. 예상했었던 시나리오와 현재 현실의 시나리오가 좀 다르니까 안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뭔지를 체크해 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자료에서는 한번 기업들의 비용을 한번 뜯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뜯어본 건 아니고요. 예. 매출 원가랑 이제 판매 및 관리비로 구성이 크게 되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아마도 매출 원가에 대한 추정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하고 많이 차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하고 다르게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많이 크지 않아요.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대략 한국 기업들의 전체 비용에서 80%가 매출 원가입니다. 예. 그만큼 상품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그러니까 원재료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미국 기업들은 사실 오히려 이런 전통적인 뭐 수출주나 시클리컬보다는 우리나라 중우장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요. 맞추기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판가로 뭐 정리를 시키면은. 뭐 매출액도 좋아지고 할 테지만 이건 기업이 하는 액션이기 때문에 그쵸? 실제로 알 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일단 첫 번째 그 질문에는 그렇게 답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결국 원자재가 올라서 네. 요즘 우리나라 주식이 이렇다 그런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도 맞추기 힘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중호장대 상황뿐만 아니라 이 네, 사이클 그렇죠. 시클리컬의 비중이 우리가 네. 높아요. 그래서 높다 보니까 이익의 가시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네. 멀티플도 좀 낮은 거고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잘 맞추는 조금 네. 안정적인 비용 구조가 제목 자체가 그래서 비용 구조가 안정적인 기업 찾기라고 지은 이유도 네 그렇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 네. 예.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뭐 크게 이제 제가 기업들의 비용은 매출 원가랑 판매 및 관리비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업종별로 우선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화학 업종이라면 매출 원가가 훨씬 더 중요할 거고요. 예. 뭐 필수 소비재나 화장품 의류는 판관비가 훨씬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있죠. 스크리닝을 이제 결국 제가 할 텐데 네. 업종으로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IT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출 원가가 더 중요해요. 네, 판매 및 관리비도 비중이 좀 높지만 IT 업종은 대부분 다 감가상각비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네요. 실제 매출 원가율의 GPM 그러니까 매출 원가율에 따라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변합니다. 네. IT 기업이라면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포함합니다. 네. 반도체만 하더라도 네. 뭐 나노공정이 원가 줄이는 싸움이잖아요. 사실 뭐 판매비, 관리비, IT의 대부분은 다 감가상각비예요. 예. 그러니까 다 충분히 예. 예상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그래서 이제 섹터를 이제 뭐 소비재 쪽은 쉽게 얘기해서 판관비, 뭐 수출주나 저희가 아는 대형 이제 수출주 같은 경우 매출 원가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매출 원가의 이제 변동성이 낮은 기업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매출 원가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재료가 오르면은 기업들의 매출액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가 막 계속 변동이 큰 기업이라면은 이거는 업황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마진이 정말 빠르게 꺾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반대로 굉장히 매출 원가율이 안정적인 변동이 이제 적은 기업은 물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재료가 오른 만큼 가격을 반영한다 드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를 쓸 때 되게 쉽게 일을 하려고 매출 원가율이 낮아지는 기업을 스크리닝하면 되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상품 이, 오른쪽에 이제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이게 매출 원가율은 사실 상품 가격 지수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다만 기업들의 마진이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떨어질 수 있는지는 왼쪽의 회색 막대 그래프에서 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매출 원가가 올라도 매출액 증가율이 높으면은 기업들의 마진은 개선됩니다. 그렇겠죠. 흔히 보고서에서 많이 표현이 이제 뭐 레버리지 효과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올해 매출액 증가율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내년도에는 뭐 7% 정도 겨우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제 그만큼 만약에 매출액 증가율보다 매출원가 증가율이 7%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앞에서 제가 우려했었던 시장의 영업이익률 자체도 다 꺾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봐야 할 거는 이 매출원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 네. 그래서 보고서에는 사실 제가 종목 예시를 좀 넣어놨어요. 아, 네.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게 매출원가율 변동성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기업이 고려화연하고 풍산입니다. 아. 예. 네. 고려화연의 매출원가율을 아마 분기별로 다 찍어 보시면은 네. 굉장히 촘촘해요. 네. 그러니까 늘 같은 숫자예요? 네, 비슷한 숫자를 기록합니다. 얘네는 그런 아까 이 기업은 뭐 상품 가격이 오르든 말든 그만큼 판가에 제대로 전가를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그 말은 중간에 딱 재련비만 받고 맞습니다. 넘긴다는 거고 네. 고객도 네. 원재료 얼마야? 고객은 10% 붙여서 네. 내가 사가면 되겠네. 맞습니다. 아오 이렇게 네. 넘어간다는 거죠. 풍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점을 찍어 보게 되면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네, 이건 제가 뭐 보고서에 차트로 조금 자세하게 넣어놨는데 네. 이 차이가 뭐 풍산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막 경기가 좋아지고 호황이다라고 하면 풍산이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크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대응을 하려면은 고려화연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내년에 매출 증가율이 5%가 안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 크지 않을 때에는 이 원가율이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들이 유리한 거죠. 네. 그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뭐 미국 시장, 미국 기업 이제 실적 발표한 거 공부를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보면 매출 원가 변동률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특히 뭐 매출 원가 유리라고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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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차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뛰어나고 그쵸. 뭐 이렇게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고 네.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원가가 뭐 올라갈 리가 네. 없는 거죠. 매출만 잘 지켜보면 되는 거죠. 네. 매출만 잘 지켜보면 그쵸, 그러니까 되는 거죠. 사실 매출 원가율이 높은 기업들을 투자하실 때에는 사실 막 숫자가 좋아 보이더라도 네. 막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항상 막 중국 경기 신경 많이 쓰잖아요. 네. 경제하시는 분들이 사줄 사람들이 많아야 사실 이러한 것들이 걱정이 안 되는 요인인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러한 아이디어가 저는 뭐 대안이 그러니까 지금 시클리컬 기업들이 좀 힘든 구간이잖아요. 네. 뭐 내년에 어닝 안 나온 건 사실 이미 다 주가에 저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네. 보는데 사실 뭐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기 기다리기까지는 사실 조금 마진 방어가 유리한 기업들이 저는 유리하다라고. 거기서 봤어요. 보면 내년에 예를 들면 어닝이 잘 안 나올 것 같다는 예측을 믿는다면 네. 그 이익률에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네. 기업을 선택하기보다 네.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네, 그것도 이건 뭐 이거는 제가 예. 사실 뭐 저는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 분들을 위 예. 이제 네. 위한 이제 자료를 쓰기 때문에 사실 뭐 현금을 뭐 그런 사실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조금 사실 쓰는 건데 알겠어요. 네, 약간 좀 그런 주식 비중을 같습니다. 유지해야 되는 분들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렇죠. 개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네. 있으니까. 근데 뭐 네, 되게 어려운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질문 받았었는데. 아, 아닙니다. 네. 아,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영업이익률 한번 방어하는 기업 잘 찾아보자라는 것 중에 첫 번째 아이디어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좀 더 쉬울 거예요. 이게 판관비 관련인데요. 예. 이거는 뭐 감가상각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연구비, 뭐 급여 혹은 마케팅비 이런 게 저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근데 이제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한 13%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 비용이긴 해요. 그런데 오른쪽에 제가 소비재 업종이랑 뭐 음식료, 헬스케어 업종의 판관 비율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이 기업들은 보통 이제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 한 30%가 다 넘어갑니다. 그만큼 판관비를 잘 줄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매출 원가율은 이게 상품 가격에 따라서 변동하기 때문에 뭐 추세적으로 이미 하락한 기업을 사는 건 사실 상투 잡는 걸 수도 있어요. 이미 다. 반영이 된 기업들. 네. 근데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기업들을 선택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구조조정을 통해서 뭐 비용 구조가 뭐 좋아졌거나 혹은 다른 피어 대비해서 경쟁력이 높아져서 판관비 자체가 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 그러니까 뭐 경기 소비재,
화장품 의류 같은 섹터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음식료, 헬스케어 같은 뭐 섹터 내에서는 이 판관비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기업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판관비 비율이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매출에서 판관비가 차지하는 네, 비율이 네 이거는 매출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매출이 안 좋을 때는 본인들이 판관비를 확 줄인다라는 의미고요. 매출이 좋을 때도 판관비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되게 경쟁력이 훨씬 더 높은 거죠. 마케팅을 굳이 안 해도 많이 남길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니까요. 사실 이것도 사실 종목 예시를 보고서에는 좀 넣어놨어요. 이게 예. 대표적인 사례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판관비가 2017년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줄었어요. 근데 그대로 그래요? 다 영업이익률에 다 반영이 됐고. 판관비 비율이 야. 네, 판관비 비율이 포인트가 줄었다는 네. 거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 퍼포먼스는 사실 작년부터 정말 좋아졌거든요. 직원이 나가서 네. 3개 팔고 다가 5개 팔고 온다는 뜻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어차피 안 높을 거니까. 네, 맞습니다. 매출 원가보다는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판관비율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런 회사들이 좋죠. 네, 2017년에 제가 이제 판관비율이 53%였습니다. 예. 근데 올해 상반기에 43%까지 내려왔으니까요. 그래요? 2017년도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영업이익률이 5.5%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16% 기록을 했어요. 레벨업이 아예 된 거죠. 아, 5.5였다가 16이 네. 됐어요? 네. 뭐 제가 판관 비율이 레버리지가 네, 맞습니다. 나타나기 시작했군요.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내려올 때 저희는 매출 원가를 일단 빼고요. 판관비를 뺍니다. 그럼 네.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관비율이 줄은 만큼 네. 다 기업의 영업이익률에 반영이 됩니다. 네. 근데 왜 줄었는지는 이제 퀀트하시는 분은 그쵸. 그런 것까지는 이제 네, 저도 안 따지는 이제, 거고. 네, 이제 보고서를 쓸 때 이제 기업 분석 에너지 찾았죠. 도대체 네. 왜 줄었는지. 근데 그거 보면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었던 구조조정, 보통 경쟁력 강화 이 두 네.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보고서에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이게 다 사실 슬림해졌으니까 매출액이 늘어도 더 많이 남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 판관비율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같은 얘기라서 그 이유가 뭐냐는 게 궁금한 건데 네, 네 맞습니다. 왜 갑자기 직원 한 명이 네. 팔고 오는 그 임플란트 숫자가 네. 늘어나냐 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오스템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의사들 네. 교육시켜줬잖아요. 네. 직접 가서 이제 임플란트 그렇죠. 어떻게 네. 하는지 그리고 중국 가서도 똑같이 네. 임플란트 어떻게 하는지 교육시키는 그게 다 이제 판관비에 들어갔다면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다 의사들이 다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는 교육을 안 시켜주고 네. 의사들이 알아서 오스템 거 이제 쓰면서 판관비가 이제 네. 줄어드는 네. 그런 효과가 났을지 네.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듣기로는 저는 임플란트만 팔러 갔다가 네. 치과에서는 그것 말고도 다른 거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네. 같이 팔고 오는 이제 그런 구조가 치약. 이제 슬슬 치약 다양하게 네. 아, 그런데 저도 이게 참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점프업을 하더라고요 네. 이 기업이. 그게 네, 이제 밑밥 뿌려놓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처음에 교육시킨다고 네. 마켓쉐어 이제 잡아먹으려고 계속 교육시키는데 엄청난 네. 돈이 들어가죠 그렇겠죠. 처음에는. 전문님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 네. 주가가 가만히 있었으면 이거는 사야지라고 생각하기 아주 쉬운데 네. 주가도 올라있으니까 지금 이 영업이익률이 늘어난 것까지는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네. 거기서 더 영업이익률이 늘어날지 네. 이게 고점일지는 그렇죠. 모르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뭘 보면 알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오스템 임플란트 말고 다른 이제 임플란트 기업이 있다고 쳤을 때, 예. 이 그러니까 이 두 개 기업 모두 다 내년도 영업이익률이 올해보다 좋아질 것 같다라고 네. 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말고 다른 기업은 판관비가 조금 늘어나는 게 보여요. 그럼 이거는 그래요? 아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면은 내년도 영업이익률의 그 늘어나는 부분을 만족시킬 확률은 네.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더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뭐 사실 안 좋은 케이스를 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하는 사이클에서 판관비를 줄이지 못하는 기업은 이거는 제대로 뭔가 구조조정을 안 하고 있다라는 의미라서 나중에 매출이 정말 좋아졌을 때 많이 남겨 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프로님 네. 질문하신 그 내용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엄청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을 그렇죠. 결정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전에 그 카카오가 다음하고 합병하기 전에 비상장일 때 여기 여의도 와서 한번 IR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CFO 하시는 부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아 우리 작년에 한 500억 적자 난 것 같은데요?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말은 그만큼 이제 계속 이거 유저도 확보하려고 돈을 계속 썼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플랫폼을
딱 구축을 해놓고 이제는 뭐 광고를 하든 뭐 택시를 하든 돈이 쫙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뭐 오스템이 됐든 뭐가 됐든 네. 처음에 그 높은 판관비에 의해서 매출은 매출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탑라인을 중요시하는 게 네. 처음에 어떤 신성장 기업을 볼 때 매출이 늘어나는데 이익이 안 늘어나도 네. 저희는 이제 막 주식 막 사고. 네. Why not? 매출이 늘어나다 보면 말씀하신 네. 그대로 나중에 어느 정도 고정비를 커버하고 나서 맞습니다. 매출 늘어나는 네. 나는 거는 다 이익이 되니까 영업이익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건지 뭐 구조조정을 통해서 네. 뭐 그것보다는 그동안에 밑밥 뿌려놨던 게 네. 이제 본격적인 그러니까 이게 효력이 나오는 거죠. 네, 이거는 사실 투자 시점이나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전략이라고 예, 보거든요. 예. 그럼 지금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거를 저희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잡고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거라서 이 사이클에서는 사실 이 판관비가 많이 떨어진 기업이 훨씬 더 안정적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기업들 좀 소팅해 오셨어요? 네, 결론은 사실 뭐 항상 소팅을 해오니까요. 네. 우선 판관비율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네, 이러한 기업들 네, 좀 소팅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오늘 아침에 이제 저도 보고서를 내서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네, 똑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위에 보시면은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건강관리, 통신 업종 내에서 판관비율이 3개년 동안 이제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음에도 판관비율이 떨어졌다라는 건 이제 막 돈을 막 버는 사이클에 들어간 기업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2번하고 3번 조건에 매출액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되고 영업이익률이 개선 예상되는 기업들을 넣어놨잖아요. 네. 이 기업에 1번 조건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소팅이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021년도랑 2022년도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했을 때 더 높아질 만한 기업들을 일단 후보군들로 잡은 다음에 네. 이러한 비용 통제가 확인이 되는 기업들만 보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료기기 업체도 굉장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뭐 네. 덴티움, 파마리서치, 루트로닉, 네. 뭐 클래시스, 오스템. 네, 이 기업들은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이런 판관비 절감을 굉장히 잘한 기업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매출액은 늘어난 거를 네. 좀 봐야 돼요. 내년도 그죠? 그러니까 2022년도의 매출액의 전망이 3개월 전 대비 이제 상향 조정이 된 기업들 내에서 고른 거기 때문에 네. 네. 기본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나쁘지 않은 기업들 내에서 더 간추린 겁니다. 개별 기업의 사연은 알아둘 필요가 있으나 네. 준비해 오신 페이지 중에 7페이지는 네. 따로 출력해서 네. 하나하나 기업들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개별 기업 보고서를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판관비가 이게 뭐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기업들의 네. 아주 훌륭한 자료네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껴 이 시간 저희가 하라고 네. 했으면 한 몇 달 걸릴 것 같은데. 몇 달 걸리죠. 네. 좋은 컴퓨터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제시하는 스크리닝 하는 이 방법이 모든 국면에 통하는 전략은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프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저희가 매크로 지금 상황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는 네. 상황이라면 이렇게 비용 구조가 안정적인 기업보다는 정말 좀 마진이 세게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이 더 각광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지금은 조금 좀 시장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러한 뭐 비용에 대한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러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퍼포먼스가 안정적일 거다라고 좀 이번에 제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매출 원가율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 네. 네, 좀 골라봤는데 자료 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 부분은 또 에너지, 소재, 산업재, IT, 유틸리티 업종 내에서만 또 제가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예. 2번, 3번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대한 매출액이 상향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됐고 마진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중에서 매출 원가율의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만 추린 겁니다. 각 섹터 내에서. 그러면은 이 기업들은 상품 가격 오르고 원재료 올라도 충분히 판매 가격에 전가를 시켜서 매출 원가율이 유지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래서, 약간 좀 의외네요. 네. 화학도 막 몇 개 있고 네. 비철 목재도 있고 아, 네. 이게 네. 에너지 소재 산업재 IT 유틸리티 내에서 골랐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서 에너지는 내년도에 사실 뭐 마진 개선 예상 올해보다 되고 있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화학 업종 내에서 제가 랭킹을 매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업종마다 매출 원가율의 레벨이 다 달라요. 뭐 화학이나 철강은 80%가 넘어가고요. 일반적으로. 예, 예, 예. IT는 뭐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같은 업종 내에서 종목들을 비교할 때 조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만 좀 랭킹을 매긴 거라서. 네. 그리고 또 이 표준 편차 구하실 때 과거 5년간 네, 맞습니다. 매출 원가율이 그러니까 5년 정도면은 좋을 때 안 좋을 때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한국 기업들의 뭐 매출액 증가율이랑 매출 원가 추이를 그려보게 되면은 예. 뭐 이게 되게 매출 원가율이라는 게 매출액 분의 매출 원가다 보니까 이게 예. 서로 방향성에 따라서 굉장히 좀 변동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이게 차트를 그려보면은 대략 한 78%에서 82%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별로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서두에서 던졌던 게 1%포인트만 깎여서 20조 원 깎인다. 그렇죠. 이 매출 원가율이 지금 78%로 지금 상반기가 됐거든요. 예. 근데 내년에 80%가 되면은 그 효과만으로 그냥 마진이 2%포인트가 깎여요. 네. 그래서 그만큼 기업들은 이 부분을 과연 매출액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는지가 정말 지금 중요한 진짜 아슬아슬한 장사하고 그쵸? 있는 거네요. 우리나라 네. 기업들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분석의 단점이 뭐냐면요. 저도 단점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사실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스크리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매출 원가 없으니까. 예, 없으니까. 네. 그래서 좀 그래서 최근 장세가 제가 딱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그런 비용 걱정 없는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폼포스가 제일 좋아요. 네. 아무리 뭐 NFT, 뭐 메타버스라는 그렇죠. 그런 테마들이 붙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러한 섹터들은 이 마진이 하락할 만한 이슈가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매출 원가율 변동성이 낮은 기업만 뽑아온 거잖아요. 네, 네, 예.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2021년, 네. 22년 제일 높은 기업이 DB하이텍이 29.6%, 네. 올해 내년 예상이 32%. 이 DB하이텍이 제일 높거든요. 네. 나머지 보면 다 뭐 4%대에서 뭐 20% 안짝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영업이익률이 40%. 사실 그 이제 그러면은 40%에 39% 하는 건 네. 문제가 안 돼요. 그 기업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7%인데 그렇죠. 6%가 되면 이건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한번 빠르게 요약을 해보면은 네. 매출보다는 마진 올라가는 기업들 사자. 근데 네. 이게 지금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믿기에는 저희가 조금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다. 그래서 비용 구조를 한번 분해를 해서 마진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을 다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매출 원가율의 변동성이 낮거나 판관비가 지금까지 줄어든 기업들 위주로만 소팅을 해도 저는 충분히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자료예요. 근데 방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 요 혹시 반대 기업도 소팅돼 있어요? 네. 매출 원가율 변동성이 높은 기업.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이제 자료 내면은 보통 기관 세미나를 하거든요. 네. 똑같은 질문 하셨어요. 네. 자기한테 이제 안 좋은 애들도 엑셀로 보내달라고. 네. 네 이제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네. 만약에 유가가 갑자기 예. 떨어지기 시작하고 네. 네. 뭐 맞습니다. 그게 테이퍼링이 되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을 게 아마 원자재 쪽일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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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맞습니다. 거죠. 아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도대체 이렇게 그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나 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도대체 이 마진 스프레드가 또 줄어들 수가 있고 그 리스크 때문에 아유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매력이 없어지는데 만약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맞습니다. 안정화되면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반대 기업들이 이제 네, 영업 이익률이 확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매출 원가 그렇죠. 변동성이 높은 기업은 네. 업황이 좋아질 때는 훨씬 더 돈을 많이 남기겠다. 네. 네. 우리가 양쪽 다 이래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근데 저는 사실 뭐 이러한 기업들이 조금 더 낮은 상황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죠. 뭐 제가 내년까지 끌고 가자라는 건 아니고 지금 딱 시장 자체가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고 반대로 이러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뭐 좋지 않고 그것도 좀 그거는 공개를 안 하시는 리스트입니까? 일단은 네 이게 이제 저 정말 똑같이 질문을 받았어요. 네. 엑셀을 좀 밑에 것까지 다 달라고. 네. 그러니까 매출 원가율 네. 변동성이 높은 기업들 중에는 네. 요즘에 위험한 종목도 있고. 그렇죠, 그렇겠죠. 아니면 네.
원자재 값은 비슷한데 매출이 높아진 기업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까지 그래 왔다라는 건 확인이 되고요. 이게 상품 가격은 사실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하반기에 예. 들어서. 근데 상반기까지 정말 매출 원가율이 많이 빠졌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방향성이 좀 반대가 지금 돼버려. 아 지금 사실 제가 PT 다시 띄워봤는데요. 네. 오른쪽 차트 보시면요. 이게 방향성이 아예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율은 작년 이제 계속 떨어지고 뭐 있는데 근데 이제 예. 상품 가격은 실제로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 평균값도 올랐거든요. 사실 이래서 이 방향성을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네, 맞습니다. 되게 저는 사실은 이 주황색 78.6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조금 하고 있어서 네. 지금은 사실 조금 비용 걱정 한번 해야 되지 않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네요. 그쵸? 매출 원가율이 떨어졌다는 건 네. 상품값 그저 상품 가격 원자재 가격 올라가지만 네. 그걸 가격에 더 많이 반영시켰다는 뜻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양쪽을 다 확인을 해야 돼서 아, 네. 항상 2016년도에 그 화학주가 정말 좋았잖아요. 2016년도에 16년 초반에 네, 그렇죠. 그때는 유가가 싸서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네.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예요 지금. 네, 원가가 떨어지면서 네. 마진 스프레드가 좋아서 네. 2016년도에 그래서 이거는 뭐. 매출액과 사실 말씀하신 대로 매출 원가를 같이 방향성을 좀 봐야 돼요. 매출 원가 부담이 늘어나 내년도에 늘어나도 네. 기업들이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약간 수요가 좀 도는 것들이 더 확인이 됐을 때 네. 매출 증가율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사실 그때 가서는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그 엑셀 아래쪽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인 거죠. 하지만 지금부터 뭐 적어도 연말까지는 네 저는 이러한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 놓고 있다가 네. 원자재 가격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유명한 연구원 네. 불러서 네 한번 네. 또 그겠죠. 네 매출 원가율 변동성이 높은 기업.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이렇게 원자재 가격에 대한 예측은 실패할 수도 있고 그쵸? 그거야 네. 당연한 거 그거 예측할 거면 그쵸. 원자재 딜을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매출 원가율이 네. 높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네. 가끔씩은 이제 자주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네. 실제로 그래야 되는지는 좀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처럼 그렇게 그 시클리컬한 나라에서의 시클리컬한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테마 따라다녀서 짧게 짧게 투자하고 네. 장기 투자 하고 싶으면 장기 투자에 어울리는 선진국 시장에 가서 해야지. 그렇죠. 한국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그게 앞뒤 논리가 맞나 하는 질문을 받으면 네. 근데 되게 중요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 저는 한국 주식 시장도 미국처럼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굉장히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시클리컬 주식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장주들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항상 접근하는 그러니까요. 저는 미국 사실 빅테크들은 뭐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쵸? 구간구간에 힘듦이 네. 있었지만 뭐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특성도 올해 되게 많은 IPO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성장 네, 그렇죠. 섹터였고 뭐 제가 항상 MSCI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100개의 기업 정도가 있는데 이게 섹터 구성도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주식들이 미국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항상 뭐 제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네. 네이버가 20년 동안 300배 올랐어요. 네. 그래서 뭐 아마 한국 네. 시장, 미국 시장이 아니라 네. 성장 섹터라든지 네. 뭐 그런 쪽은 장기 투자가 맞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클리컬 비중이 높으니까 아직은 네, 그래서 예. 저도 우리나라 시장은 2년 텀으로 보고 해야지 10년 네. 보고 하는 건 아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네. 시클리컬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조금 근데 이제 어닝 기준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수출주의 비중이 그러니까 시클리컬한 기업들의 비중이 높거든요. 네. 근데 시가총액은 또 많이 이제 그런 성장주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네. 왜냐면은 뭐 성장주들 리포트 보시면은 23년 어닝, 뭐 25년 어닝 이런 거를 다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쯤 됐을 때에는 정말 어닝 비중도 저는 시클리컬보다 성장주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정말 시클리컬은 시클리컬하게 저희가 접근하는 게 네.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네. 이게 너무 이제 막 요새 막 테마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많으니까 조금 좀 조급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국 주식이 되게 건전한 방향으로 저는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미국처럼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바뀌었어요. 네. 실제 그 뭐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뭐 전망이나 이런 거 보면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아직까지도 많이 참고를 하시거든요. 근데 산업에 그 주도를 하는 산업 자체가 미국을 보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게 구경제에서 약간 네. 플랫폼 기업 등등 해가지고 네. 그래서 OECD 경기 선행 지수 이런 게 잘 안 맞아요. 네, 잘 안 맞는 네. 게 그런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네. 거죠. 우리나라 전체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위 보면 어느덧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게 10위 안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산업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어서 네. 미국처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뭐 조금 뭐 너무 거대 담론을 얘기해서 거대 담론은 아닌데 그냥 현실적인 거면 네. 우리가 미국처럼 될 거니까 우리 거 하자가 아니라 네. 우리는 그럼 미국 시장 가서 하면 되잖아요. 미국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근데 사실 투자라는 거는 그렇게 될 것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미 그렇게 돼 있는 시장보다는 미국은 그렇게 변화할 시장이 세금 내야 돼요, 세금. 그렇죠. 예, 세금도 우리도 네. 우리도 내잖아요. 우리 세금 없고 아직은 없으니까. 2023년부터 해도 5천만 원까지면 네.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뭐 메타버스 뭐 NFT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오르는 것도 꼭 나쁘게만 네. 볼 필요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주가 오르면 좋을 테지만 네. 그쪽에 뭐 돈이 쏠리는 것 자체 얘는 조금 부담스러워도 뭐 그런 것들이 점점 바뀌어 나가는 구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는 저희가 네. 저희 3프로 TV 앱에도 올려놓고 미래에셋 홈페이지에 가도 볼 수 있죠. 네, 이게 보고서는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제가 PPT는 요약본이고요. 네. 보고서 전체는 이제 그 홈페이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미래에셋증권의 유만강 선임연구위원님 오실 때마다 한보따리를 저희는 선물 받는 기분이에요. 연구위원님 시간과 네. 노력과 미래에셋 주주들의 투자금이 섞여서 좋은 리포트 받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내용도 좋고 유명하신데 너무 네. 간간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2, 3주에 저번에 한 번은 나오는 한 달 넘었죠? 아니요, 2주 전에 나왔어요. 아, 2주 전에 나왔어요? 네. 아, 나 없을 때 나왔구나. 그때도 좀. 네, 저는 보통 이게 시장이 좀 이렇게 좀 힘들 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박세익 전무님 없을 때 나온 건 네, 나온 게 아니다. 아, 네. 점점 이렇게 세상이 이제 아, 네.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의 유만강 선임연구위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